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9쪽입니다. 오늘 수업은 분사 파트 되겠습니다. 자, 교재들을 다 펴셨죠? 자, 분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일단 생각하시죠?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들고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사 ed 꼴인데, 예를 들어서 see, saw, seen 그러면 이때는 abc형의 seen 이것이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ink, thought, thought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바로 sort가 과거분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run, ran, run 이러면 run이 과거분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의 3단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ABC형, ABB형, ABA형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불규칙한 변화 형태를 그죠? Learn by heart.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들은 꼭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고,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뭐 play, played, played. 그래서 결국 ed 형태를 붙여서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decide, decided, decided 이렇게 해서 결국 ed 형태, 그죠? 이 중에서 e로 끝났기 때문에 d, d를 붙이면 되죠. 이런 동사의 3단 변화 형태는 규칙 변화다. 자, 그런데 우선 현재 분사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우리가 동명사하고 구분해 쓸 수 있어야 된다. 동명사도 동사 원형에 ing 붙입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똑같이 생겼죠. 자, 그렇지만 현재 분사는 당연히 형용사 기능을 한다. 근데 동명사는 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명사 기능을 한다. 그 차이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서는 is washing the dishes. 나의 어머니께서는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느니 현재 분사예요. 자, 설거지를, 접시를 닦고 계신 어머니, 그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현재 분사. 그래서 이 비동사와 함께 현재 진행형 동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washing the dishes. 나의 취미는 바로 설거지하는 것. 취미가 설거지다 말이 안 맞겠지만 어쨌든 취미는 설거지하는 것. 이래서 결국 hobby와 washing이 같은 개념을 갖죠. 비동사가 들어가서 뭐뭐 하고 있는 중 이런 개념이면 현재 분사의 기능이고, 뭐뭐 것이라고 돼서 명사처럼 쓰이면 동명사의 기능이죠. 그래서 결국 동명사는 명사적 기능이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과거 분사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동사의 3단 변화를 했을 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형태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여러분 D나 ED 형태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과거분사라는 것은 이제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자동사의 PP는 완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타동사의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완료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 자동사의 PP 그러면 dried timbers.
마른 목재. 자,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말려진 목재가 아니라 저절로 말라버린 well-dried timbers. 이게 완료 개념이죠. 수동의 개념은 뭐냐 하면 wounded soldiers. 그죠? 부상을 당한 군인들. 그래서 결국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작이 상황이 끝나는 것은 완료. 하지만 타의 힘에 의해서 그 동작이 억지로 되어지거나 당하는 것은 수동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완료 개념이 되고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 개념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로 올라가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sleeping babies라고 되어 있죠. 잠자고 있는 아이들 그럴 때 이때 sleeping은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고 있으므로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진행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지만 exciting movies 그러면 자 보십시오. 흥분케 하는 영화. 보시다시피 이 영화가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케 하는 흥분을 유발하는 바로 영화들 이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뭐하게 하는 능동 또는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자 뭐뭐하고 있는은 진행의 개념이고 뭐뭐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능동의 개념이다. 그래서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적 의미를 가지고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적 의미를 가진다.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료 의미를 가지며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이 자동사의 현재 분사 개념이나 타동사의 과거 분사 개념이 가장 출제가 높습니다. 별표 3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는 우리가 명사의 앞뒤에서 이것이 능동의 개념이냐 진행의 개념이냐 명사의 앞뒤에서 수동의 개념이냐 완료의 개념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료나 수동의 개념이다 이러면 동사 ED의 형태가 명사 앞뒤에 있어야 될 것이고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명사 앞뒤에 분사의 현재 분사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 실제 출제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시험에는 실제적으로 자,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 drowned man will catch at a straw. 자, 마침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것이다. 안 됩니다. 바로 이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데 이거는 물에 빠져 죽은 다시 말해 익사한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익사해서 죽은 사람이 무슨 지푸라기를 잡겠습니까? 그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drowned가 아니고 drowning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시험 문제는 과거분사가 맞느냐 현재분사가 맞느냐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어떠한 문장 속에서 그 문맥에 맞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선택하라. 이게 별표 그죠? 3개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사를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당연하죠? 현재 분사는 동사 ing 형태이며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동사 ed의 형태이며 수동과 완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시동작 표현에 유의하자. 동시동작 표현이라는 이런 거. 동시동작. 동시동작이 뭐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팔짱을 꼰 채로, 팔짱을 꼰 채로 누워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동작이 두 개의 동작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분사해서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집중하십니다. 다양한 분사구문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자, 분사구문 이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명사 앞뒤에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제대로 쓰여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면 마지막에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그러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즉 일반 분사구문, 두 번째는 독립분사구문, 세 번째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반 분사구문은요,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S2를 생략하고 동사2를 현재분사로 바꾸어서 문장을 줄여쓰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분사구문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when it was written. 자, when it was written in the 1960s. The book. 자, 이때 the book은 it를 가리키는 거죠. 그 책이 60년대에 쓰여져 있었을 때, 쓰여졌을 때 그 책은 was not popular. 인기가 없었다. 근데 지금 60년대에 쓰여지고 창장, 그죠? 보시다시피,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인지 어쩐지.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the book과 it가 같죠? 그러면 s2를 생략하는데 주인이 없어지면 종속, 접속사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2가, 여기 동사2인데 이걸 현재분사로 바꾸려면 was의 원형인 be에다가 ing 붙여서 being written 그리고 in the 1960s the book was not popular 쓰면 되는데 being written에서는 being이 생략을 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written in the 1960s 1960년대에 쓰여졌을 당시에 쓰여지는 거죠. 책은 쓰여지는 거. writing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독립분사구문은 S1과 S2가 다를 때, 자, S2를 생략할 수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S2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동사2를 현재분사로 바꾸어서 자, 줄여쓰기 한 형태, 이것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다. 주절의 주어 2가, 주절의 주어가 S2와 다르기 때문에 S2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독립되어서 분사를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처럼 EX. 자, after the movie. 그죠? 자, 그 영화가, 역시 그럽시다. After the work라고 합시다. 그 일이 was finished. 그 일이 끝나고 나서 I 그죠? 역시 went out. 자, 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나갔다. 외출을 했다. 그죠? In a hurry. 서둘러서 급히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주절의 주어는 나요. 종속절의 주어는 더 워크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절대 이 워크를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워크는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일반 분사구문처럼 접속사는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 was finished를 현재분사로 바꾸겠습니다. 현재분사로. 그러면 비동사가
ing를 가지고 being finished. 그리고 I went out in a hurry. 자, 그러면 그 일이 마쳐지고 나서 그 일이 마쳐졌을 때 나는 서둘러 외출하였다. 자, 이때 빙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he work가 finishing 하는 것이 아니라 finished 되어지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그러한 책이 역시 쓰여지는 것이고, 검증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the work가 없다든지, the work를 주었는데 여기 finishing이라고 능동 현재형, 그죠? 현재 분사 형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맞춰지는 것이고 나는 외출을 했죠.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 한다.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한마디로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으로서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면 generally speaking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he is not, 그죠? 그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He is not an American.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실제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뭐? 이때 이 generally speaking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따져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generally 말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때 we라는 주어가 일반적인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generally speaking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서 주절의 주어와 다른 일반적인 대상이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런 거를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근데 시험 문제에 generally spoken 안 됩니다. speaking generally 안 됩니다. we generally speak 안 됩니다. if we generally speak 되는데 대신 줄여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떤 게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일반 분사 구문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왜? 아니, 나왔을 때 이 주어가 쓰여지는 거냐? 책은 쓰여지는 거지. written 해야 되는데 writing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If it is fine tomorrow,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I will go fishing. 나는 내일 낚시를 갈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As there was no bus on the street. 자, 거리에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I took a taxi. 나는 택시를, 그죠? Yesterday, 어제 잡았다. 택시를 탔다. 자, 거리에 버스가 없어서 나는 어제 택시를 탔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유도부사 대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여기도 주어인 주절의 주어는 이거고, 보면 주어가 전혀 다르죠. 위에도 마찬가지 being 18인 주어하고 I는 전부 주절의 주어가 다르죠. 이렇게 독립분사구문의 조건이 만들어져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신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다른 주어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고, 현재 분사로 만들면 being이 되고 fine 되고 tomorrow 됩니다. 그죠? tomorrow 되고 I will go fis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험장에서 보시면 이때 being 18이라고 하는 예를 빼버리고 문제에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being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할 때 날씨의 개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being 18을 넣어줘야 되는데 being 18을 빼버리고 지문에 제시하면
틀렸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Esther was nobles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여기 주어하고 다르잖아요. 이때도 유도부사 대어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어를 그대로 주고 현재분사로 만들고 그리고 nobles로 쓰고 on the street 해보시고 I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시험장에 가면 유도부사 대어를 빼버리고 문제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틀렸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 그러면 일반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의 기본 원리가 머릿속에 잘 익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문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주의하십니다. 자, 교재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분사의 종류와 용법은요. 당연히 현재분사, 과거분사, 한정용법이라는 것은 명사 앞에서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또 명사적 용법도 될 수 있고요. 서술적 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이란 주격보호자리나 목적격보호자리에 있는 ing나 ed는 당연히 서술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으로서 더 다음에 분사가 나와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The dying, 죽어가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The dying,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부사적 용법으로서 boiling 같은 경우는 very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very heart를 it's boiling hear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분사의 종류 보시면 현재 분사는 능동, 동작,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분사는 다음 페이지 완료 상태 또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분사의 용법은 한정용법이 있다. 명사의 앞뒤에서 수식하는 것이고요. 자,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이렇게 130페이지 하단부처럼 수식어구가 예를 들어서 The boy crying in the room is my brother. 자,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은 나의 역시 남동생이다. The crying in the room. In the room이 crying을 수식하니까 당연히 앞에서 더 보이는 who, is의 개념이 crying 앞에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힌트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현재 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 자동사이면 이 명사가 이거 하고 있느니 되죠. 자,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 타동사의 기능이 주로 있으면 얘는 사전 속에 보면 단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화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a convincing opinion. 자, 설득력 있는 의견. 이때 a convincing은 설득력이 있는 이런 형용사로서 당연히 명사를 수식합니다. 한정용법이죠. 뭐뭐하고 있는 명사. 그죠? crying babies 또는 뭐 마찬가지로 exciting movies 또는 convincing opinion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 또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자,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때는 좀 달라요. 자동사의 현재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당연히 이 명사도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그죠? 이렇게 who be나 which be가 생략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역시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who be나 또는 which be가 생략이 됐구나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얘가 타동사일 때는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여기 목적어를 가집니다. 근데 자동사의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여기는 그죠? 뭐 부사나 부사구가 나올 것이고 또는 뭐 여기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보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이때는 완료 개념이요. 자, a fallen leaf. 낙엽이란 뜻이죠. 떨어진 잎사귀. 완료 개념이죠. 자,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한다 그러면 수동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동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wounded soldier.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란 뜻이죠. 그죠? 자, 근데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요건 절대 불가. 수동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수동 의미죠. 똑같아요. 요건 안 되는 거야.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안 됩니다. 왜? 여기다가 위치비나 후비를 넣어봐요. 그러면 BPP, BPP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수동으로 되어 있잖아. 안 되잖아.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위치비나 후비를 넣어서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시면 수동 의미가 금방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분사의 원리. 자, 130쪽에 그래서 분사의 용법은 한정용법이 있는데 단독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명사 뒤에서 어떠한 어구들을 함께 가져와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술적용법은요, 131쪽에 보면 주격 보호자리에 있는 분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는 분사 이런 것을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 하죠. 당연히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게 주격 보호고 목적어를 보충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 참고하시고요. 부사적 용법,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베리의 뜻이 있는 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상의 차이,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 하고 있는 하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 된, 되어 있는 이런 뜻으로 나타냅니다. 유사분사, 관용표현으로서 눈여겨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동사의 형용사와 별표 치시고요. 감정동사의 형용사와다. 감정동사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감정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를 취하고 감정동사류는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의 형태를 취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시 잘 저것들을 간파하고 있으면 문제가 금방 풀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his story는 interesting 한 것이고 I는 사람이니까 shocked, 충격을 당하는 것이고 The game exciting. 게임은 흥미진진한 것이고 spectators, 군중들은 excited, 흥분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분사구문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분사구문을 이용한다.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포함한 절로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바꾸면 된다. 자, 분사구문의 의미 자, 부사절에서 유래한 부사 기능의 분사기 때문에 앞에 시간의 의미를 달릴 수도 있고 원인, 이유, 양보, 조건, 부대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살려서 번역할 수 있다.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구 형태로 줄어든 거니까. 자, 분사구문의 시제. 단순 분사구문 동사 ing의 형으로서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낸다. 보세요. It being fine, we went on a picnic.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갔다. 소풍 갔다는 어제의 상황에서 날씨가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왜? 단순 분사니까 시제가 일치한다는 거죠. 즉, went on 할 때 went와. 완료분사구문은 그 완료분사구문이 나오는 문장의 동사의 상태나 동작이 먼저 벌어졌다는 거죠. 보세요. Having finished the homework, he took a walk with her.
그 숙제를 마치고 나서 그는 그녀와 함께 산책을 했다. 숙제를 끝낸 게 먼저니까 당연히 had finished겠지만 얘를 바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having finished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료라는 건 먼저 발생한 동작을 가리켜요.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보세요. As I have never been to 제주. 나는 제주도에 결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I don't know the island. 그 섬을 잘 몰라요.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여기 현재 완료이고 여기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가 시제상으로 먼저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 never 앞으로 가고 having been이 되어서 완료분사구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절의 주어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수동과 부정. 수동은 당연히 being PP의 개념에서 being이 생략될 수 있고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은 반드시 분사 바로 앞에 붙였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분사구문 했죠?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사 앞에 주어를 밝혀주는 것으로 그 앞에 주어가 없어서 문장이 연결된다면 그냥 일반 분사구문이지만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가 있어서 일반 주어에 그죠? 일반적으로 접속사만 생략하고 it를 써주는 형태. it being fine, his work being done, weather permitting, the sun having set, school over,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자, 무인식 독립분사구문이다. 아, 거기 나오는 거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밑줄 빵빵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frankly speaking 해야 될 걸 speaking frankly라고 준다거나 granting that 비록 뭐뭐실지라도 라고 줘야 될 것을 그냥 granting that이라 주지 않고 granted that이라 준다든지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나오면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상황 with 목적어 분사로서 쭉 나오는데 부대 상황의 그러한 형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상황 한번 볼게요. 이 with가 접속사처럼 목적어를 가지는데 얘가 목적어 옆에는 항상 보호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with가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자, 전치사의 목적어의 관계가 보시다시피 능동관계이어야 하고 수동관계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니 한치 하면서 있는데 능동관계일 수도 있고 수동관계일 수도 있어요. 능동관계라는 것은 with, his, 그 다음에 his dog, 그죠? 바로 following 그 다음에 behind him 그 사람 뒤에서 그의 강아지가 따라가면서 강아지가 following 하는 거야. 그의 뒤를 강아지가 따라가면서 이게 following 이제 followed라고 쓰면 안 돼요. 쓸 수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팔짱을 꼰 채 with his arm 팔은 그대로 있는데 팔짱은 아직 안 왔어. folded 그죠? 즉시 immediately 그의 팔짱을 꼬은 채 팔은 꼬여지는 거죠. 이렇게 팔은 꼬여지는 거야. 그렇지만 걔는 따라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있는 이 목적어가 능동 개념의 분사를 하면 현재 분사를 쓰고 이 목적어가 수동 개념에 하면 과거 분사를 쓴다.
부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의 목적어는 분사를 목적격보호로 가질 수도 있고 형용사를 가질 수도 있고 부사를 가질 수도 있고 전치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표시. 분사금의 뜻을 명시 강조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할지라도 이런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접속사의 의미를 딱 갖다 놓고 있다. 그러면 그죠? 의미가 이상해지겠죠. 따라서 접속사 하나를 써줄 수도 있어. 여기 분사는 이 접속사로 꼭 해석해 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 if misused, nuclear energy may destroy civilization. 만약에 nuclear energy, 핵 에너지가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핵 에너지가 만약 더 냉각 상태로 잘못 쓰여지게 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클리어 에너지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스유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접속사 표시를 하는 분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쉬셨다 가겠습니다.